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은 니트랑 이 셔츠 원피스가 붙은 레이어드한 느낌의 원피스예요. 짜잔. 오, 너무 예쁘다. 맞죠? 일단 이 상의 소재는 아크릴 백 소재예요. 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. 요런 왜 여름 니트 소재 아시죠? 굉장히 시원한 까슬함? 왜 실은 까칠까칠한 느낌이 아니라 까실까실하게 왜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의 아크릴 백 소재 니트고요. 굉장히 잘 늘어나요. 이거 한번 봐주세요. 지금 제가 벨트를 빼고 봐드릴게요. 이 정도로. 근데 이게 앞뒤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? 그래서 제가 통통66인데 전체적으로 다 편해요. 암홀도 엄청나게 넉넉해서 소매도 많이 잘 늘어나고 쫀득쫀득 잘 늘어나면서 아크릴 백이라서 니트 특유의 피어나는 느낌이 거의 없으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요. 요 다른 부분이 스트라이프는 전체 면 소재 우리 그 스트라이프 뻔한 면 스트라이프입니다. 근데 왜 니트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가디건 같은 거 입고 싶은데 조금 덥잖아요. 근데 여름까지 레이어드한 느낌인 듯 해서 그냥 입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시선 분산돼서 슬림해 보이면서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이거 끈은 조금 이렇게 공단끈 같은 그런 소재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붙어가지고 왼쪽에서 이렇게 D버클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금 조절해서 입어주실 수 있어서 조절 안 하고 그냥 입으셔도 편하고 괜찮은데 조절하시면 조금 더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이렇게 옆에 너무 예쁘다, 그죠? 앞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데 그리고 여기 이 절개 라인 덕분에 살짝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완전 다 이걸 블랙 니트로 입었을 때보다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이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. 이게 왜 그러냐면 앞쪽 기본인데 옆쪽 패턴이 장난 없어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모로 두 개나 쪽 패턴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후유감이 많이 지는 데 비해서 많이 안 퍼져 보여요. 왜냐하면 옆에 이 버클 때문에. 옆에 버클도 되게 포인트 된다, 그죠?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배가 덜 나와 보일 정도로만 버클을 딱 조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굉장히 스마트하면서 뭔가 이렇게 세련된 느낌으로 투피스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밑에 단추는 다 뜯어지는데 그렇게 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길이감은 제가 키 165일 때 발목은 충분히 보이는 기장감이라서 이렇게 시원하고 예쁘게 단품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. 제가 지금 스킨색 입었는데 거의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나게 입진 않으니까 거의 비침이 거의 없는 듯해요. 그리고 안감 없지만 밑에도 이렇게 역광으로 봤을 때 다리 사이 비침, 그건 왜 멀리서 누가 뚫어져라 쳐다봤을 때 다리 실루엣이 보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뭐 속옷 비침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단품으로 편안하고 좀 세련된 느낌으로, 또 이 버클이 너무 예쁘네요. 이런 느낌 옆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느낌도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단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원피스 구입해주세요.